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메디프론이고요. 코드번호 065650, 현재 시각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10시 4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 종목은 시장에서 이제 치매치료 관련제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최근에는 이 식약처에서 치매진단키트 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고 해서 단기간에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어찌됐던 이 상승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 최근에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더불어서 최근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서 보면 제약하고 바이오 쪽으로에서의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많이 간 종목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못 움직였던 또는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또는 중소형 관련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까지도 지금 제약 바이오 광풍에 또 이렇게 같이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사실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에는. 다만 이제 이 흐름을 벗어내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강한 수급이 유입되면서 돌파를 해준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런 장기 하락 흐름 속에서 쌓여 있었던 이런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는 없고요. 그런 구간, 요런 구간 또는 이런 8,000원, 6,000원대, 7,000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매물대를 무시를 못하거든요. 장기 하락 속에서 매매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물려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본전 매도 심리가 발생할 수 있는, 즉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한 거래량에 주가가 한번 쭉 올라갔는데 윗꼬리를 길게 단 것들이 결국에 이 위에 물려 있는 사람들의 매도 물량, 본전 매도 심리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양봉 거래량이죠. 상승의 거래량이 터진 거기 때문에 오늘 이 하락 시에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되게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원래 하락 시에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어제에 비해서는 탄력은 떨어지지만 재차 이 종목이 반등을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어제의 상승과 엊그제 이 상한가 이후에 추가 상승, 그 다음에 오늘 한번 정도 살짝 쉬어가는 숨 고르기 흐름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전형적으로 급등주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한번 상한가하고 추가 급등 나오고 그 다음에는 거래량을 죽이면서 옆으로 좀 붙여가면서 잔잔하게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 몰라도 요런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확 들어온다. 그럼 주가는 이제 이 전고점을 뚫고 갈 가능성이 있고, 전고점이나 이런 것들을 뚫고 가는 것이고, 만약에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에 못 미친다 라고 하면은, 이 거래량이 못 미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주가의 시세가 위아래로 갇혀버리는, 이 대량 거래량이 터졌던 고점과 저점에 갇혀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와버려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메디프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 4,800원 정도까지는 좀 지켜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4,800원 정도는 꼭 지켜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고, 위로는 뭐한 6,000원, 6,200원 정도, 이 안에서 아마 주가의 단기 박스권이 당분간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가다가 개인들을 한번 털어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음봉을 하나 길게 뽑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5일선을 일부러 깨버리는 거죠. 5일선을 깨서 개인들, 따라붙었던 개인들의 손절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봐요. 지금 이거는 한 4,500원에서 4,300원 정도면 오히려 인위적으로 일단은 거래는 없어야 되겠죠. 거래 없이 떨어지면서 한 4,300원, 4,400원 뭐 이런 자리까지 들어온다면 인위적으로 저는 개인들을 한번 손절을 유발시키기 위한 하락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한 4,300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단기적으로 또 강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4,800원은 지켜야 되고요.
혹여 개인들 한번 손절시키고자 세력들이 이렇게 크게 밀어낸다면 한 4,300원까지, 최대 4,300원, 뭐 4,4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거래 없이. 그런 거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보유 지금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겠죠. 4,800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는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고 만약에 한 4,300원 내지 4,400원까지 인위적으로 세력이 한번 눌러주는 이런 조정 거래 없이 이렇게 쭉 눌러준다면 거래량 없이 4,300원, 4,400원까지 내려온다면 이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면 좀 좋은 결과를 좀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일단은 저는 이 흐름은 되게 높게 점수를 주고 싶어요. 거래량 터지면서 장기 하락 추세를 벗어난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제약하고 바이오 쪽으로의 수급에 집중되고 있는 부분도 이 종목의 호재가 좀될수 있는 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강하게 갈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메디프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메디프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또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